자, 오늘은 럼블 서폿을 해볼 거예요. 눈은 요 딱으로 들어줍니다. 상대 팀에서 인벨을 들어왔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리시는 빠르게 도망 안 가고 뭐 하세요? 갑자기 마이클 잭슨 마냥 백스텝을 밟던 리시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뭐해 개새끼야. 럼블 서폿의 가장 큰 장점은 마나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고로 리시아의 때 아낌없이 스킬을 써줍니다. 핵꿀밤. 1레벨에 2를 찍고 쿨타임이 돌 때마다 스킬을 맞춰줍니다. 핵꿀밤. 아, 내 눈. 이 쿨타임이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개빡치거든요. 핵꿀밤. 펑. 핵꿀밤. 기모찌. 꿀밤 몇 대 맞더니 개빡친 파이크가 뭐라도 해보려고 그랩을 차징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그랩을 하면은 저걸 누가 맞아줍니까? 그랩이 빠졌으니 다시 맞아야지. 핵꿀밤. 핵꿀밤. 펑. 기모찌. 2레벨부터는 스탑만 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끌려도 침착하게 화염 방사기로 조져줍니다. 핵꿀밤. 무빙. 뭐야. 파이어. 기모찌. 루시안이 집에 가려하자 내가 먼저 집에 갈 거라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이즈리얼. 핵꿀밤. 쉴드. 파이어. 기모찌. 루시안의 위치가 딱 봐도 이거 끌릴 것 같은데. 하지만 스턴만 피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턴이거든요. 쉴드. 파이어. 핵꿀밤. 점화. 핵꿀밤. 기모찌. 이거 데자뷰인 것 같은데 혹시 루시안이 귀환을 하면 협곡이 멸망하는 건가요? 귀환만 누르면 미친 듯이 달려드네. 핵꿀밤. 무빙. 나 아니네. 쉴드. 파이어. 평타. 핵꿀밤. 평타. 핵꿀밤. 평타. 평타. 무빙. 핵꿀밤. 기모찌. 우리 미드는 뭐 맨날 지는구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진 게 아니라 개 털렸네요. 홀로 파이크와 마장을 뜨고 있는 루시안. 빠르게 킬달. 아니 백업을 가줍니다. 한 입만. 이퀄라이저 미사일. 개꿀맛. 자, 슬슬 귀환을 하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2대1도 이기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홀로 있는 저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파이크. 평타. 쉴드. 핵꿀밤. 파이어. 전멸. 점화. 평타. 평타. 이퀄라이저 미사일. 핵꿀밤. 파이크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귀환을 하려는데 루시안이 미드에 있네요. 진짜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쉴드. 파이어. 평타. 평타. 개꿀맛. 이것도 진짜 먹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포탑골드까지 챙겨줍니다. 평타. 개꿀맛. 용 앞에서 열린 한타. 파이크가 처형하려고 달려오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원딜이 힐을 써주면. 밤의 수학자 구입. 다시 용을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쎄하지? 안돼. 패배. 판테온 들량 실화냐? 자, 오늘 해볼 서폿은 럼블 서폿입니다. 오우씨, 야, 너 너무 처맞는 거 아니냐? 파이어. 아까부터 너무 까부러져 있기는 애쉬. 럼블 서폿의 무서움을 각인시켜줍니다. 핵꿀밤. 파이어. 점화. 뭐야. 몸이 안 움직여져. 전멸. 핵꿀밤. 기모찌. 리신이 바텀 쪽이기 때문에 편하게 갱호라고 핑크 와드를 깔아줍니다. 와드. 이걸 미드로 가네. 사일러스가 위험에 빠지자 역으로 킬각을 봐줍니다. 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요? 괜찮습니다. 키아나 궁만 전멸로 피해주면 되거든요. 핵꿀밤. 파이어. 안돼. 힐 써줘 개새끼야.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원딜은 항상 힐을 안 써줘요. 쏘리. 미안하다니까 봐주겠습니다. 2대1로 개뚜드로 맞고 있는 자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지만 그러길래 왜 포탑에서 물리고 난리요. 핵꿀밤. 이퀄라이저 미사일. 파이어. 핵꿀밤. 핵꿀밤. 평타. 쉴드. 평타. 평타. 파이어. 뭐야. 이 녀석들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죽이려는 것 같죠? 하지만 저 롤도남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파이어. 쉴드. 핵꿀밤. 평타. 핵꿀밤. 안돼.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한 마오카이. 딱 봐도 자크가 날아올 것 같긴 한데 용 쪽에 리신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3대3 구도를 만들어 봅니다.
이퀄라이저 미사일드. 몸이 안 움직여져. 핵꿀밤. 도망가. 어 뭐야. 안돼. 혼자 처먹으니까 맛있니? 밤의 수학자 구입. 감히 원딜 주제에 삼거리까지 들어와서 핑크와드에 손을 대다니 죽어 마땅하다. 핵꿀밤 파이야. 핵꿀밤 이퀄라이저 미사일 쉴드. 핵꿀밤. 어 뭐야. 파이야. 기모찌. 럼블 서폿 어데 따봉. 압도적인 서포 차이로 바텀 포탑을 부숴줍니다. 바텀 포탑이 뽀개진 지가 은젠데 편하게 파밍하는 애쉬. 그러길래 서폿을 잘 만났어야지. 이퀄라이저 미사일 전멸. 파이야. 핵꿀밤. 파이야. 기모찌. 마법사의 신발 구입. 리신이 음파를 마쳤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어디로 가야 하오? 이크! 뭐해 개새끼야. 근데 리신템이 왜 저러냐? 저 딸 피해 눈이 멀어 한 번에 터져버린 자야. 그러길래 왜 이렐리아한테 까불어가지고는. 자고로 이렐리아는 이 럼블서퍼님 정도는 돼야지 따는 거거든요. 핵꿀밤 펑. 핵꿀밤 파이야. 쉴드 점화. 어 뭐야. 핵꿀밤 평타. 아 안돼. 불리하게 시작된 한타지만 저희 엄청난 궁극기 위치 선정으로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뀝니다. 이퀄라이저 미사일 파이야. 핵꿀밤. 어 뭐야. 파이야. 핵꿀밤. 기모찌. 조냐의 모래시계 구입. 도망가는 애쉬를 추격하기 위해 궁을 깔았는데 이 녀석 이게 레드 카펫인 줄 아는 건가? 계속 밟고 있네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한입만. 어 뭐야. 개꿀맛. 오손도손 모여가지고는 맛있게 용가리를 노나먹고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웬 후식으로 젤리가 날아왔네. 자크가 방금 되져버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타를 열어봅니다. 이퀄라이저 파이야. 핵꿀밤 평타. 쉴드. 핵꿀밤. 기모찌. 억제기도 부숴주고 이제 바론만 먹으면 되는데. 아니 거기서 뭐하세요? 누가 보면 즈그들이 1200킬 처먹어가지고는 템 차이가 거의 뭐 442개 정도 나는 줄 알겠어. 어떻게든 손해를 메꿔보기 위해 빠르게 합류해줍니다. 아씨 잘못 왔다. 파이야. 전멸. 핵꿀밤. 어 근데 이걸 또 조냐가? 쉴드 파이야. 어 뭐야. 도망가. 제발 솔방울샷. 기모찌. 모렐로 노미콘 구입. 럼블 서폿의 깔끔한 이니시로 애쉬를 밀어내면서 시작된 한타. 이퀄라이저 미사일 쉴드 파이야. 핵꿀밤. 어 뭐야. 조냐 없네. 비록 저는 되져버렸지만 넥서스를 뽀개주면서 게임을 승리합니다. 승리. 이야 이거 이렐리아 억울하겠는데. 근데 꼬우면 이렐리아 서폿을 하던가. 쿠쿠루 삥빵뽕.